미 국내 총 생산이 33.1% 급증하는 급반등을 기록했지만 올 연말에는 4% 성장에 그쳐 급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11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막판 실책으로 경합지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있어 최종 승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의 새 회장 후보로 은영재 씨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 이민의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전순위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국내 총 생산이 33.1%나 급증하는 급반등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의 셧다운으로 기록적인 31.4%나 급락했던 것을 만회한 것이지만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없으면 올 연말 4분기에는 고작 4% 성장으로 급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아 불경기로 추락했던 미국 경제가 기대를 뛰어넘는 급반등을 기록하며 V자형의 회복을 보였으나 올 연말 다시 냉각돼 W자형으로 바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 생산은 3분기인 7월부터 9월 사이 연율로 33.1%나 급등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 전역의 셧다운 여파로 역대 최악인 31.4%나 급락했던 2분기의 경제 후퇴를 3분기의 단숨에 만회한 것입니다. 3분기 GDP가 급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미국민 개인 소비 지출이 서비스 16%, 상품 9.2%나 급증했고 비즈니스 설비 투자는 3%, 개인 주택 투자는 2%씩 늘어났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교역은 마이너스 3%, 정부 지출은 마이너스 0.4%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5%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2분기에 기록적인 마이너스 31.4%로 급락해 충격을 안겨주었다가 경제활동이 재개된 3분기에 33.1%로 급반등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 생산을 총액으로 보면 1분기에는 19조 달러였다가 2분기에는 17조 3천 달러로 급락했고 3분기에 18조 5,800억 달러로 반등했습니다. 이는 3분기에 급반등했음에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19조 2,500억 달러에는 도달하지 못해 완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3분기 급반등에는 4월부터 지원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큰 역할을 했는데 4분기에 2조 달러 안팎의 차기 코로나 구호금이 풀리지 않으면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급냉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기관들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없으면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4%에 그쳐 급냉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코로나 사태에서 3분기에 V자형의 급속한 회복을 보여준 미국 경제가 4분기에 마이너스 추락은 아닐지라도 증가율 급락으로 W자형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마침내 11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보건원과 공동 개발해온 모더나는 11월에 백신 안전성과 항체 효과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 코로나 백신을 배포할 준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독감 시즌과 겹치면서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이 11월 중에 나와 배포되고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을 접종해야 하는 코로나 백신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코로나 공포를 급속히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과 공동 개발해온 모더나는 오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임상실험을 마치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과 중동 지역 등 계약을 이미 맺은 지역에 배포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상 마지막 임상실험 결과 백신의 안정성과 항체 형성 효과를 판단하는 잠정 분석 보고서가 11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고 항체 형성 효과를 보고 있어 성공적인 백신으로 평가받고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 11월 중에 배포하고 접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은 mRNA-1274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15억 달러의 초기 1억 병, 추후 4억 병 등 5억 도수를 공급키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뒤를 이어 파이자도 11월 셋째 주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고 존슨앤존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배포와 접종 계획을 수립해 민간 회사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성공과 FDA의 긴급 사용 허가가 떨어지면 취약계층부터 즉각 접종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국 체인점들인 CVS와 월그린 측과 코로나 백신을 노년층과 롱텀 케어 스태프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접종시키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되는 대로 CVS와 월그린 약국에서는 노년층과 롱텀 케어 스태프 등 취약계층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되지만 이를 접종시키는 CVS나 월그린 약국에서는 $30 안팎의 접종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첫 번째 접종을 맞은 후 28일이 지나서 두 번째 접종을 맞아야 하며 항체 형성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널리 접종되고 대다수가 부작용이 없이 항체가 많이 생기는 성공적인 결과가 입증되면 코로나 악몽에서 탈출하고 정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실책으로 경합지 7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있어 최종 승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석유업계 파괴 발언 등 말실수와 말바꾸기, 부패 스캔들로 오일 산업 중심지들인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에서 급락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8대 경합지들 가운데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조지아 등 절반 지역에서 역전 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온 2020 배악가랑 레이스의 결승선에서 4년 전에 1대 역전극이 재현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지율은 물론 6군 내지 8곳의 경합지들에서도 모두 앞서온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실책으로 추격을 허용하고 있고 절박해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전극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대실책은 마지막 토론에서 미국의 석유업계가 환경을 오염시켜왔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공언하고 세일 석유화 가스를 퍼올리는 수압파쇄법 금지를 강조하고서는 이제는 아니라고 부인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Transition from the oil industry, yes. Oh, that's transition. A big statement. It is a big statement. That's a... Oil industry pollutes significantly. Oh. Because it has to be replaced by renewable energy over time.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화석 연료를 없애겠다는 에너지 환경 정책을 강조하려고 석유 산업 파괴로 공격받을 실책을 범해 오일 산업 중심지들인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등지에서 반감을 사고 일순간 역전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 헌터 바이든을 내세워 중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고 거액을 받은 부패 스캔들이 아들 문제가 아니라 부통령이던 아버지 문제였다는 비난이 헌터 이메일과 옛 사업 파트너의 폭로로 확산되면서 바이든 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셰일 석유와 가스를 최대한 생산해 에너지 독립국을 실현함으로써 중동 석유 의존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물론 미국 경제 완전 고용과 최대 호황을 가져왔는데 바이든이 이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Joe Biden confirmed his plan to abolish the entire US oil industry. That means no fracking, no jobs, no energy for Pennsylvania families, Texas, all the other places. 이와 함께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유세에서 바이든 후보의 석유업계 파괴 발언과 말 바꾸기, 자신을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헷갈렸던 기억 오류, 말 실수, 조와 헌터 바이든 부자 스캔들에 대한 영상을 무비 타임이라며 틀어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의 막판 실책에 힘입은 듯 경합지들에서 맹추격해 8대 경합지들 중에 텍사스와 플로리다, 오하이오, 조지아 등 절반에서는 이미 역전했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아이오와에서는 평균에서는 아직 뒤지지만은 최신 지역 조사에서는 동률 또는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아성들이었던 텍사스와 오하이오, 조지아를 지키고 4년 전 자신이 이겼던 경합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만 수성하면은 선거인단 251명이 되며 여기에 펜실베니아 20명까지 차지하면은 271명으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의 새 회장 후보로 은영재 씨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11월 말 총회 인준을 거쳐 새 회장에 취임하면 은영재 씨는 12월 1일부터 18대 버지니아 한인회장을 맡아 2년간 일하게 되며 끊어진 그랜트 복구, 한사랑 종합학교 활성화, 입양아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2년간 버지니아 한인회를 이끌 새 회장 후보로 은영재 씨가 단독 입후부해 무투표 당선과 취임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내일 오후 5시까지지만 아직 후보 신청서조차 가져간 사람이 없고 500명의 추천인 서명을 하루 안에 받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은영재 씨는 오늘 오후 500명이 넘는 추천인 서명지와 1만 달러의 캐시어스 체크로 된 공탁금 등 서류 등을 갖춰 선거관리위원장인 공명철 전 회장에게 제출해 접수증을 받음으로써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제18대 버지니아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인 공명철 전 회장은 은영재 씨가 단독 입후보할 게 분명해 11월 말 총회를 열어 인준하면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돼 12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11월 말경에 이 취임식과 총회를 더불어 이제 이 은영재 호가 출범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유력해진 은영재 씨는 총회 인준을 받아 18대 버지니아 한인회장에 취임하면 끊어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의 그랜트를 복원하고 한사랑 종합학교를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입양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희들이 끊긴 캐렌트를 다시 저 페어팩스 카운티에 연결해서 저희들이 다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꼭 연결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종합학교가 굉장히 낙후가 돼서 다시 코비드가 끝나고 우리가 그 학교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고 지난 2년간 17대 회장으로 일해온 은정기 현 회장은 한인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한인들과 주류 사회에 마스크를 전달하며 사랑 실천 운동을 벌일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우리 힘든 동포들을 위해서 모든 뛰어다니는 활동 또 몸으로 때우는 봉사 그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내일 후보 등록을 공식으로 마감하고 은영재 씨의 단독 입후보가 확정될 경우 11월 28일 코로나 사태로 절반으로 줄인 50명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17대와 18대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선 두 달째 취업 이민의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전순위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 이민에선 일시 중단됐던 비성직자 종교 이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도 재개됐으며 가족 이민에서는 유일하게 EA 순위의 승인은 계속 오픈됐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 이민은 전면 오픈, 가족 이민은 전면 동결로 상반된 날짜가 전달에 이어 두 번째 반복됐습니다.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11월의 비자 블루텐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는 전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없어져 전면 오픈됐습니다. 여기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교 이민의 비성직자와 투자 이민의 리저널 센터는 전달에 비자 불능으로 고지됐다가 임시 예산법안이 확정돼 11월에는 다시 오픈으로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취업 이민 수속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켜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달과 똑같이 나와 전면 제자리했으며 EA 순위만 계속 오픈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9월 15일, 접수일은 2015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8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15일, 접수일은 2009년 6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9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9월 15일에서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매에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모두 한국어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각 분야 한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딜러십으로 잘 알려진 빌페이지 토요다를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2021년형 토요다 벤자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네, 이 차가 2021년형 토요타 벤자인데요.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세련되면서 이 도시적인 SUV 감성이 물씬 풍겨납니다. 유리하면서도 세련된 선과 면의 조화가 아주 돋보이네요. 실내도 우아한 디자인의 최첨단 기술이 만나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답답하지 않고 움직이기 편하고 또 운전하기에 아주 편합니다. 멀티미디어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이라서 아주 편리하네요. 운전 중에도 실내가 아주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나 음악을 들을 때 보다 세밀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핸들링도 아주 부드러우면서 민감함이 느껴져서 안정감 또한 느껴집니다. 뒷좌석도 넉넉해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손님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일반적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불안해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신데 요즘엔 손님들이 어포인먼트제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전에 세나타이저 다 하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같이 이렇게 세일즈맨이랑 가지 않고요. 손님들이 정 원하시면은 저희가 임시 등록증을 써드려요. 그래서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새 하이브리드 차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하면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 하이브리드의 연비 효율, 경쟁력,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전에는 이제 충전을 해서 달리는 차 약간 그런 인식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토요타 차는 약간 기름반 전기반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기름 평소에 넣는 식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연비 자체가 만약에 기름 풀로 넣으시면은 거의 150에서 200마일을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고, 그리고 저희 가장 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슈가 이제 배럴 이슈인데요. 저희가 지금 10년 워런티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승해본 토요타 벤자도 그렇고 이 토요타에서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나요? 네, 2021년 시행 한 10월, 11월경에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모든 거의 차량들이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께서 이제 가실 때 곳이 많이 없으시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즘 캠핑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차 자체도 약간 좀 세단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름값도 언제 오를지 모르고, 그래서 뭐 가격 차이가 1,000불에서 2,000불 차이밖에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만약에 또 하이브리드 하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많으신데 사실 그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으니까 향후로 생각하시고, 요즘은 이제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요. 지금 뭐 시에나도 괜찮고요. 벤자도 좋고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요새는 코로나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탓에 크레딧이 나빠지셨거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융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디폴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까지도 그 먼슬리 페이먼을 안 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주로 60개월 스페셜 융자가 많이 나왔던 반면에 요즘엔 72개월까지도 스페셜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먼틀리 페이먼을 조금 더 낮춰드릴 수 있는 그런 스페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직접 찾아가서 딜을 하기보다는 미리 구매하고 싶은 자동차를 알아본 후에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더 좋은 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좋은 딜이라는 걸 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차를 고르시고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보셔야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 손님께서 진짜로 컨펌 바이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셔야지만 크레딧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